더블에스 오브미의 이름으로 항상 앨범을 냈다가 제 이제 허영생이라는 이름으로 첫 앨범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뿌듯한 거죠. 첫 앨범 받았을 때 허영생이라는 이름만 석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가장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. 일단 남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에서 반전을 주고 싶었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발라드 이미지인데 발라드로 나오면 역시나 발라드로 나왔네 라는 생각을 좀 버리고 허영생이 저런 음악도 하네 그런 이미지를 좀 주고 싶었어요. 일단은 특별히 이미지 변신을 일단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. 지금 이제 제 나이도 이제 20대 중반으로 돼가는데 언제까지 귀여울 수만은 없으니까 귀엽다라는 말이 되게 싫었었어요. 오공일 때는. 근데 요번에 참 많이 노력을 했죠.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귀여워 보이고 그런 거를 최대한 없애고 가장 멋있고 남자다운 걸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스타일이 좋아요. 왜냐면 전에는 아이돌이고 또 팀이기 때문에 약간 이미지 관리라든가 약간 꾸며지는 모습이 보였다면 지금은 솔직하고 꾸밈 없는 모습인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먹는 걸로 주로 풀긴 하는데 매운 음식을 먹어요. 매운 음식을 먹으면 그냥 먹으면서 화가 이렇게 막 나면서 먹어요. 매워 매워 이러면서 먹는데 땀 흘리고 그걸 먹다 보면은 막 다 먹고 나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. 업이 되고 그리고서는 이제 술 먹으러 가자.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매운 거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매운 거 먹으면은 딱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노래를 좋아하시는 사람은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좋을 것 같고 하지만 뭐 이것도 싫고 저것도 다 싫다 그러면 친구를 만나세요. 일단은 아무래도 혼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큰 부담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뭔가 이렇게 멘트를 해도 제가 말을 하다 막히면 막 다른 멤버들이 얘기해주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그게 가장 많이 긴장되고 떨리는 것 같아요. 휴식 기간을 갖지는 못했어요. 바로 앨범이 나오게 돼서 2주 동안 이제 치료 받다가 바로 컴백을 하고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진 상태예요. 시간이 흐를수록 좋아지는 거라 네, 앞으로 더 이제 좋아지기 위해서 재활 치료 하고 있어요. 저는 멀티플레이예요. 저는 야구를 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저번에 우리 팀이랑 같이 만난 야구 선수가 있어요. 홍성훈 선수라고. 근데 저는 못 갔는데 야구단 팀들이 만나서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. 야구하고 싶은데 지금 손을 다쳐서 야구를 못하고 있어요. 빨리 회복해서 하고 싶어요. 그레이트라는 야구단인데요. 일단 연예인 야구단은 아니고요. 사회인 야구단이고 근데 몇 명 연예인 분들이 있어요. 뭐 연예인 야구단이 아니어서 약간 부담도 안 되고 정말 야구만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팀인 것 같아요. 일단은 공부를 할 때는 공부를 한다는 생각보다 막 억지로 하는 것보다 정말 취미를 갖고 재미를 느끼면서 해야지 가장 잘 될 것 같아요.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무엇보다 긴장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정말 천천히 재밌게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시험 점수도 되게 좋게 잘 나올 것 같아요. 힘내세요. 네, 정말 안 본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. 오래된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빠른 시간 안에
멋진 모습으로 준비해서 대만 꼭 찾아갈 테니까 많은 팬 여러분들 모아놓고 기다려주세요. 가겠습니다. 네. 파스타? 1만 분의 시간의 법칙? 화영생의 내리고 일본에 자주 가는 라멘집이 있는데 라멘집 예 매니저? 카트라이더? 미국?